왼쪽 전환 시도. 빙글 돌려내면서 한 명 제쳐냈어요. 당진 시민 가운데로 오는 과정, 네, 걸려 넘어졌습니다. 세트피스 상황 속에서 지난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1대0 당진 시민 축구단. 결국에는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기억을 살려냈습니다. 당진 시민 축구단이 오늘 경기 선제 득점을 올리면서 1대0 리드를 가져갑니다. 왼발 낮은 크로스 헤더 클리어링. 아직 박스 안쪽에 있어요 볼. 빠른 발로 당진 시민 축구단이 볼 잡아냈습니다. 힐킥 패스 통했습니다. 충주 시민 오른쪽 개인기 통해서 한 명 제쳐냈습니다. 오른발로 낮은 크로스 클리어링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혼전 상황 왼발 슛 있어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1대1 충주 시민 축구단. 네, 1인 타이밍에 많은 골을 터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인 타이밍에 세트피스를 세트피스로 갚아주고 있는 충주 시민 축구단. 오늘 경기 알 수 없게 됐어요. 굉장합니다. 최정훈이 준비합니다.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최정훈 가운데 하지만 읽혔어요. 여기서 남윤재가 빠르게 연결 시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박대훈 왼발 슛 골! 2대1 충주 시민 축구단. 오늘 경기 멀티골 박대훈입니다. 네, 완벽한 찬스를 놓칠 리 없었던 박대훈. 결국에는 충주시민축구단의 리드를 안깁니다. 네, 굉장했던 스피드와 또 침착했던 마무리. 결국에는 김태곤을 뚫어내면서 충주시민축구단이 네, 빠르게 연결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충주시민의 수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길게 최정훈에게. 최정훈 안쪽으로 드리블 돌파. 가운데 동료에게 왼발 때립니다. 골! 완벽한 임팩트. 결국에는 오늘 경기 2대2 균형이 맞춰집니다. 최정훈의 돌파 가운데로 잘 받고요. 다이렉트로 왼발 슈팅까지. 네, 팟포스트 정확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차간 골키퍼 다이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걷어내고 있는 충주 시민.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통했어요. 황대현 내젓고 두 명 사이 돌파 시도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김민우의 역전골. 3대2 당진 시민 축구단. 결국에는 연장 후반 계속해서 두드렸던 당진 시민이 오늘 경기 연장 후반 2분 채 남지 않은 상황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갑니다.